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좀제 삶과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참 인간관계가 가장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파탄을 예방하는 엄격함의 원칙을 가인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오랫동안 잘 지내온 관계가 틀어지고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하게 봇물 터지듯이 어느 한순간에 서로의 관계가 파탄이 나게도 됩니다. 아마도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사소한 위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오해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참 이런 관계일수록 참 좋고 사랑하고 정말 믿었던 관계일수록 그 기간이 되게 오래된 관계일수록 참그 시작을 돌아봤을 때는 함께 참 좋았던 기억들도 많고 참 따뜻하고 신뢰로 가득했었는데, 왜 마지막에 이런 오해와 불신으로 서로에 대한 악감정으로 파탄에 이르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사실 상대를 탓하게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해집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또 무엇이 어긋난 건지, 좀 곰곰이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신뢰관계가 한순간에 파탄이 나고 그 파탄난 순간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 상대가 했던 그 서운했던 말, 내가 잘못했던 말들을 돌이켜봐도 아,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신뢰관계가 깊었을수록 그 애정과 사랑이 깊었을수록 한번 불신이 싹 트고 미움이 싹 트게 되면 원수보다 더한 관계가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신뢰의 깊이만큼, 신뢰가 뿌리 내렸던 그 뿌리의 깊이만큼 한순간에 그 뿌리가 불신의 뿌리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오랫동안 함께했던 상대의 말, 행동, 그게 나에게 옛날에는 신뢰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줬지만 한순간에 불신의 마음, 또 오해, 로 가득한 그런 행동, 그런 말로 오해하게 됩니다. 20년간 서로를 진정으로 위했던 그 시간들이 아 그래 나를 이용했다, 나는 이용당했다라는 서로에게 이용당한 시간들로 한순간에 탈바꿈되고 맙니다. 그저 아 이제 인연이 다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죠.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믿었었는데 그 상대가 갑자기 20년 만에 나에게 이별을 이야기하는 순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어디서 잘못된 걸까? 사실 저도 이제 좀처럼 저는 이제 인간관계가 많이 틀어지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좀처럼 주역점을 치지 않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점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주역은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꼭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종일 어디서부터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점을 쳐보니까 가인께를 얻게 됐습니다. 이 주역점을 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점을 치는 순간에 주역점뿐만 아니라 모든 점이 그럴 겁니다. 점을 치는 순간에는 부정적인 감정도 어떤 기대와 바람도 모두 떨쳐버리고 무념무상의 마음으로 점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그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어서 이제 무념무상의 마음으로 점을 쳤는데 이제 가인께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 있는 구사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역점을 치면은 딱 점괘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주는 메시지를 읽는 게 이제 주역점의 방식입니다. 가인께는 주역의 37번째, 37번째 개입니다. 순서상으로는 명의께 다음에 오는데요. 명의께의 의미는 어둠이 땅속으로 들어간 암흑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상처 입고 부상을 당한 때를 의미합니다. 자기 안에 밝게 품고 있던 태양이 바깥에서 상처 입고 부상당해서 땅속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역의 이제 궤의 순서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의미를 밝혀내는, 의미를 설명해주는 이제 주역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석계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차례서 그러니까 궤의 차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궤인데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깥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깥에서 부상당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어서 가인께가 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가인께 이 한자를 보면 이 가자는 집 가자입니다. 집 가정이라고 할때 가자이고요. 이는 사람 인자입니다. 집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가정, 가족을 의미합니다. 바깥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와서 상처를 치료받고 마음의 슬픔을 위로받는다는 의미에서 명익계 다음에 가인께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그 가인께의 내용을 또 실제로 살펴보면 밖에서 입은 상처의 근원, 밖에서 부정당한 내 안에 품고 있던 밝은 진정성에 대한 상처의 근원을 내 안에서 내 내부에서 돌이켜봐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인께를 뽑았을 당시에도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아니, 상대가 얼마나 서운했으면 또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러한 정말 정말 사랑하고 또 정말 서로를 믿었던 이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상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되고 미안하면서도 솔직히 아니 내가 그동안 그 사람한테 품고 있었던 진정성이 어떻게 한순간 그렇게 고꾸라질 수 있지? 그렇게 퇴색될 수 있지? 라는 생각에서 너무 제 자신도 상처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내 안에 품고 있던 진심이라는 밝은 빛이 분명 거짓이 아니었음이 분명한데 그것이 한순간 누군가를 속이고 이용했던 그런 마음으로 읽혀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한순간 그내 안에 진정성이 상처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인께를 뽑으면서 든 생각이 그 상처, 밖에서 입었던 그 내가 품고 있던 밝음에 대한 상처의 근원을 가인께는 내 안에서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운함, 슬픔, 그런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이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뽑았던 가인께의 구사묘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구라는 것은 숫자 9를 이야기하고요. 9는 양의 수, 홀수를 대표하는 양의 수를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이 양, 가인께 구삼 표에서는 엄격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점괘를 뽑았을 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지나치게 엄격하니 당장은 후회하는 상황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처럼 상황이 위태롭지만, 하지만 이렇게 엄격할 수 있다면 끝내는 길할 것이다. 반면에 처자와 아이들이 희희낙낙 떠드는 것과 같이 하게 되면 끝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집안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에야 가족들 간에 친근하게 지내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참 친구처럼 지내는 게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실제로 그런 가정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무리 친구 같은 가족 관계에서도 아니 오히려 친구 같은 가족 관계일수록 어떤 측면에서는 엄격함이 필요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은 오래된 신뢰관계와 애정관계가 파탄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즉,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파탄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대는 몇 번이나 나에게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그게 말을 통해서였건, 표정을 통해서였건, 행동을 통해서였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를 몇 번이건 보냈을 텐데요.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걸 그냥 희희낙낙하고 넘겨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오랜 신뢰관계나 애정관계가 금이 가기 전에 이미 상대는 여러 차례 그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친한 관계일수록 그걸 그냥 넘겨버리게 되죠. 그래도 저 사람은 이해할 거야 하고 그저 희희낙낙하면서 너무 가볍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가정에서건 조직에서건 더 친한 사이일수록 오히려 그 관계에 대해서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친하니까 서로 믿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한 번, 두번 넘기고 그게 쌓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계를,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면서 그 신뢰관계에 있으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엄격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 엄격함이라는 게 뭘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께에서는 세 가지 엄격함을 지켜나가는 원칙이 발견됩니다. 첫째는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애초에 한계와 법도를 분명히 하면 사전에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서로 간에 지켜가야 할 선, 특히 친한 관계일수록,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그 선을 분명히 해나가면서도 또 나의 한계를 분명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되는 상황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현실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내 인간관계가 변하면서 그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되죠.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신뢰관계와 또 친밀한 관계에 놓여있던 사람들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에게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할 사람들이 생기면서 기존에 친밀하고 신뢰했던 그 관계에 대한 그 상대에 대한 그 친밀한 방식이 마음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전과는 달리 여러 일이 생기면서 예전만큼 상대에게 신경을 잘 쓰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관계에 소홀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일수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간관계와 일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오랜 동안 지켜왔던 신뢰관계와 그 친밀함을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생겨오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일들에 있어서 그 한계를 내가 엄격하게 하는 것, 이게 엄격함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가 늘어나고 또 일이 늘어나서 아침 저녁으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단계,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이 상황에 있으면 누구나 마음도 늘 긴장되고 힘겹기 마련이지만 그만큼 내 인생이 한 단계 변화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과도기에 놓여 있다는 다른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는 신호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그런 삶의 패턴에 익숙해져서 뭔가 꾸역꾸역 해나가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인간관계도 일도 한계 없이 마구잡이로 수용하고 분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소중한 사람들이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점이 뭔지, 내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한계가 뭔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가끔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점치는 책, 뭐 인터넷에서 하는 무료 운세 저 이런 것들 가끔 봅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바쁜 때이다. 뭔가 일이 많아지고 뭔가 좋은 일들이 외부적으로 많이 생기는 때일수록 가정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내가 뭔가 바빠지고 관계도 늘어나고 하는 그 변화의 시점에서야말로 그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그럴 때일수록 가정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관계의 균형, 삶의 균형을 위해 내 한계를 내그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한 지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주역을 공부하면서 좀 외부적으로 오히려 바쁠 때에는 오히려 집에 가서 더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이러는 편입니다. 뭔가 바깥의 관계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신호라는 걸꼭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게첫 번째 엄격함의 원칙이라면 두 번째는 근거 있는 말을 하고 시작과 끝맺음이 분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근거 있는 말이라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또 시작과 끝맺음이 분명한 행동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일관되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면 신뢰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지점도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지킬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 말의 거짓과 변명이 늘어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행동이 마무리되지 않는 시점. 이것이 관계의 파탄을 예견하는 하나의 신호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참 이렇게 되다 보면 원래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원래 나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점차 자신에게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고 행동의 일관성이 없게 되면 점차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관계나 일이 늘어나고 변화하고 있는 단계에 이른 놓인 사람일수록 이 변화의 단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주역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길로 갈 수도 있고 흉으로도 갈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좋은 변화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변화의 단계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일관성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변화하는 단계에 놓인 사람일수록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 쉽죠. 저도 돌이켜보면은 일이 많아지고 관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저 많은 일들을 그냥 넘기게 되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못했던 것들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자꾸 지킬 수 없는 말이 늘어나고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행동이 늘어난다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관계의 파탄을 예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변화의 끝이 안 좋게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두 번째에서는 근거 있는 말을 하고 시작과 끝맺음이 분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엄격한 삶을 살아가는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위험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신뢰관계의 기초가 되었던 그 진정성 어린 믿음으로 그 관계의 근본을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계가 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그 기초가 되었던 마음은 기억나지 않고 말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믿는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입에서만 말로만 맴돌고 그 애초의 마음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나서야 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아,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지 그 절절한 마음, 그 진정성 어린 마음이 수면으로 다시금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애초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믿었던 그 순간의 마음을 자꾸 돌이켜보는 것, 그것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관계에 대해 더 엄밀해지고 엄격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위엄이라는 건 뭘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주역의 상징성을 풀이한 상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징할 때의 상, 주역에 담긴 다양한 상징을 풀어놓은 상전이라는 부분에서는 위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위험이라고 말하면 뭔가 되게 권위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외적인 모습 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역에서 말하는 위엄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남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상대도 저절로 함부로 할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 보게 되면 참 괜찮은 사람이고 또 어떤 뭐 인격과 뭐 지적인 부분도 잘 갖추어졌는데 남을 존중하는 모습이 참 진정성 어리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도 사실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함부로 할수 없게 하는 그 자신이 실천함에서 나오는 그 함부로 했음, 없음, 그것을 위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과 행동으로 진정성 있게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힘. 그게 바로 위험인 것입니다. 이세 번째 원칙은 그 관계에 있어서 초심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신뢰관계가 안착되고 애정관계가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 관계일수록 허술해지기 쉽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아, 저 사람이 날 믿기 때문에 이제 됐어. 이제 믿어줄 거야. 저 사람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됐어. 나를 계속 믿고 사랑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관계의 파탄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쌓여갔던 그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 내 소홀함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금이 가게 되게 하는 것이죠. 서로가 정말 우리가 참 믿는 사이가 됐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마음을 자꾸 꺼내보고 그 상대에게 한결같은 존중을 보임으로써 상대도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관계 맺음의 비결을 주역에서는 믿음과 위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께에서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또 서로 정말 믿는다고 생각했던 관계일수록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엄격함의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입니다. 저도 이제 가인께 구사묘를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관계가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 전반적으로 내 삶에 엄격하지 못했구나. 내 자신에게 너무 너그러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엄격해지는 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뭐 무섭고 뭐 나를 옥죄는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할수 있는 말,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한결같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삶 하나하나에 보다 엄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계신 분들도 다시금 그 관계 또내 자신의 삶에 대한 엄격함, 엄밀함의 원칙을 다시금 돌이켜 보면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신뢰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